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 문제집 마지막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법하고 주택법, 농지법 이 파트를 정리하고 마무리 치려 했는데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를 추려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165쪽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건축법상 지역구조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구조부 하면 6자가 떠올라야 돼요. 4개, 바보, 지주 이것만 딱 생각하면 그분은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지역구조부 하면 4개, 바보, 지주 머리자에 이 말 나오면 그건 답이거든요. 몇 번이 답일 것 같습니까? 지붕틀이죠. 이것은 1초도 안 걸릴걸. 이런 문제 나오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내기 바보치죠. 그래서 꼭 기하시고 넘어가세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넘어가시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 지하층, 문제 3번 지하층의 뜻이 나오는데 지하층의 뜻은 세 가지를 잘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지하층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이면 되냐? 2분의 이상. 이걸 기하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죠. 3분의 1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개축의 뜻. 개축이 무엇이냐 하면 개축이 이 재축하고 헷갈려서 안 되는데 개축은 일단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 말이 보여야 일단 개축이 될 수 있죠. 재축은 멸실이 보여야 되고 개축은 철거가 봐야 되고 재축은 멸실 봐야 되죠. 그래, 그런데 그거 보면 니은 쭉 가다 보니까 멸실 나왔어. 멸실 멸실되었고 그 대지의 정정화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죽였다. 이건 뭐예요? 재축. 재축. 그래서 개축 틀렸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그래, 개축이라고 해서 뭐가 보인다고요? 철거. 기존 건축물 썼는데 기존 건축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전부 철거, 일부 철거된 그 대지에서 바로 정전과 같은 정전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을 개취를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디귿 대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대손은 8가지 행위 중 하나이면 대손이다라고 생각나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관 쪽에서 건축물로 외부 형태 담장 변경했다. 그런데 증계제에 해당하지 않다 하면 대수 맞아요. 담장을 변경해도 외부 형태를 변경해도 미관축에서 하면 그것은 대수입니다. 맞고 리을 연면적 뜻이 나오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 작게 이게 맞아요.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마지막에 피나 안정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약속 뭐라고 합니까? 지주 PP 지주 PP가 떠올라야 되죠. 이건 제외된다. 지하층 면적 제외,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 면적 제외, 피나 안전구역 면적 제외, 대피원 면적 제외.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맞는 것은 디귿하고 리을 두 개밖에 없죠.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건축법상 용어의 설명 옳은 게 되어 있죠. 1번 이 마지막 보니까 재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축. 마지막 재축.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보인다고 할까요? 멸실 보여야 되죠. 멸실 한 번도 안 나왔어. 재축이 틀렸죠. 보나마나. 그렇죠? 그래, 그러면 거보면 건축물로 높이를 늘리는 거 거기다 체크. 그게 포인트거든. 건축물로 높이를 늘렸다. 기존 건축물 이렇게 있는데 기존 높이를 여기 더 올렸다. 이렇게. 이거 이 기존 건축물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늘렸다든가 수평적으로 늘리면 이건 늘리는 것은 증축이 증축. 그래, 높이를 늘렸다. 높이 층수를 늘렸다. 연면적을 늘렸다. 그다음에 건축 면적을 늘렸다. 늘리는 것은 증축이죠. 그래서 재축 틀렸습니다. 기존에 기둥이 있었는데 4개를 철거했다.
네 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일 때 이건 대손이에요. 대손. 근데 대수선하면서 정축까지 해버렸다. 대수선하면서 정축까지 이어지면 대수선 쪽으로 흡수되어서 그냥 정축 그래 정축. 그래서 1번은 정축. 2번 지붕틀을 세 개 정수했다. 이건 대수선이요. 대수선인데 대수선하면서 연결해가지고 연매질 옆에다 여기 연매질 넓히는 거예요. 정축이죠. 그러면 대수는 의미 없어. 이쪽으로 흡수되어서 이건 정축이다 그랬죠. 넓히는 거 연매죠. 그래 대수는 틀렸어요. 대수가 아니라 정축이다 그래야죠. 3번 저 끝을 보니까 연면적을 건축면적을 층수를 늘렸다. 이건 뭐예요? 늘리는 건 뭐예요? 정축이죠. 그래서 개축이다 틀렸죠. 개축이 아니라 정축이다 그래야 되죠. 정축 3번. 그 다음에 4번 멸실 보였네. 멸실. 멸실이 보였다. 담장을 정렬같이 다시 축했다. 이건 재축이죠.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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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증축이 틀렸고 4번 재축이다 그래야 되고 5번 건축물의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하던 증설하던 변경하던 다 세수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네요. 그래서 5번 맞고 다음에는 다 부적절하죠.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시면 문제 169페이지 1번 하나 보죠. 이거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법령상 한번 지워버렸어요.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 169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법에 있는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하면 다섯 개가 떠나야 된다고 해서 다섯 개. 다섯 개를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 1번, 2번, 3번, 5번은 건축법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인데 4번은 건축법을 고스란히 적용받습니다. 지역 자치 센터.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해서 안 보고도 그 다섯 가지가 그려져야 되죠. 이해하고. 그래 그 내용 안 읽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또 뒤에도 똑같은 문제 나오는데 읽어보시고요. 6번 3번 보겠어요. 3번 보시면 공작물 문제가 나왔죠. 건축법령상 그 다섯 명이 지자체에게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공작물이 있어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라죠. 그 규모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는데 자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여러분이 진짜 애원당하기 쉽지 않아요. 축조신고 대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라도 한번 머리에다 넣어보도록 해보세요. 자, 이용 단위가 4광 4광을 해서 5 태양 5 태양 하면서 육골 장기철에게 팔고 팔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외우고 싶으면 8 이하주 예무 바닥 30지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머리가 머릿속이 정리가 될 건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이용담이가 사광을 했어. 화투판에서 그래서 오 태양 하면서 누구한테 그걸 팔았냐? 육골 장기철에게 팔고 이렇게 돼. 그리고 팔리 아주 예무 바닥 30지 이렇게 뭐 해보는 것도 좋고. 근데 이것저것 다 포기하면 할 것도 없어. 공법은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하기 싫어, 저것도 하기 싫어. 보면 다 갑갑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해버리면 할 게 없어요. 공법. 바닥 30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상하면 돼요. 옹벽하고 담장은 2m를 넘을 때, 광고탑하고 광고판은 4m를 넘을 때,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을 때,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6m를 넘을 때, 고가 수조는 8m를 넘을 때 축조신고 대상. 그리고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배기 없을 무, 예배기 없을 무, 이걸 예무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 30m를 넘는 지하대표, 이런 것들이 축조신고 대상인데, 이걸 전제하고 3번을 풀어보겠어요. 3번은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것만. 이걸 물어봤어, 이거. 야, 옹벽하고 담장은 몇 미터 넘을 때 축조신고하냐? 너무 쉽잖아요. 이것은 기본이죠. 옹벽하고 담장 몇 미터를 넘을 때만 2미터. 옹벽하고 담장은 두 자니까 2미터 하고 끝내버려요. 자, 그래 3번 볼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기념탑은 여기 있잖아요. 기념탑. 기념탑은 6미터 넘을 때 6골 장기철이니까. 6m. 그 다음에 고가수는 아까 팔고 그랬으니까 8m 넘을 때죠. 광고탑은 사광을 했다 했으니까 4m 넘을 때죠. 담장하고 옹벽은 이용담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지하대표는 바닥 30cm 그랬죠. 30cm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 없죠. 이렇게. 만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강의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대 오셨어 학생들이. 맞았을 거예요. 뭐 1초도 안 걸리지. 이용담을 사과를 해서 뭐 오우 태양 육골 장기철에게 팔고 바닥 자 팔 이하주 예무 바닥 30주 끝. 이렇게 몇 번만 써보면 되대. 그래 아무튼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그걸 저렇게 한번 압축해 봤던 것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쭉 넘어갔대. 6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6번. 173페이지. 173페이지 6번 보면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실사성이 있어요. 실사성. 한 번씩 기출되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가구간, 세대간, 소음 방지. 요즘에 소음 때문에 막 살인 나고 그러잖아요. 이웃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제가 종료돼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건축물로 가구간 세대간 소음 방지랑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아닌가 이렇게 돼 있죠. 1번 옆방과 우리 방에 그 숙박 있었잖아요. 호텔이라든가 모텔 옆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 들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소음 방지벽을 꼭 설치하게 돼 있어요. 숙박실에 옆방에서 막 쑥닥거리고 있는데 들려버리면 잠 못 자잖아요. 호텔 갔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호텔에? 옆에서, 옆방에서 막 날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부부간에. 부부간이 날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아 죽겠는데,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 객실간, 그 칸막이 옆에다 꼭 경계벽을 설치하라. 그 말이에요. 설계 넣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숙사의 침실간. 그렇습니다. 공동체 입주인 기숙사는 학생들 있죠? 공장의 근로자들 잠자러 들어가는 방인데 옆방에서 쑥덕쑥 하고 있어요. 거기. 그러면 다 틀리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음방지랑 경계를 설치해야 된다. 3번 상장간. 옆에 점포하고 우리 집 점포가 있다. 그때 꼭 소음방지랑 경계벽 설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시장통 말 그대로 시끌벅적 해야 되잖아요. 시끌벅적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상 없어. 의무상 아니에요. 이건 너무 상식적에 상무장 간에는 소음 방지 경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옆에 교실하고 우리 학교 교실 안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소음 방종. 의료시설의 병실간 옆에 환자가 머물고 있는 거다. 우리 방간에는 역시 환자 안정을 위해서 경계벽으로서 소음 방종 경계벽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그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나 넘어가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넘어가시고 175페이지 1번 보겠어. 용도 변경 나오는데 용도 변경 관련된 문제가 174, 175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거 다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자, 1번 175페이지 1번만 잘 소화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풀어봐도 필요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까요? 29개 용도가 있고 건축물에는 그 29개 용도를 위험성 정도가 그 시설에 내재하고는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 9개 시설과 그에 따른 용도 군의 표를 짝짓기해서 암기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 9개 시설군 상위 시설군하고 밑에 가면 하위 시설군인데 위험성 정도가 그 시설에 내재하고는 위험성 정도가 큰 것들은 상위 시설군을 배치했고 위험성의 정도가 적은 것들은 하위 시설군을 다 배치해놓고 위험성의 정도가 동일한 것은 같은 시설군을 다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개 시설군을 순서대로 뭘 했다 넣자 그랬어요. 그래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 엄청 많아요. 올해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가 174페이지에서 175 176, 177, 거기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래, 9개 시설군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안 하죠? 기억한다면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 엄청난데? 그거 해버리면 정말 대단한 건데? 암기를 하신 분도 있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봐봐.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 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시설군, 그 다음에 문화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두 문자로 머릿속으로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개 시설군에 따른 그 용도 같은 용도에 속하고 있는 같은 시설군에 속하고 있는 용도가 뭐가 있는가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자 산 문창 공이 자묘자 그 다음에 천방발 전 방발, 그 다음에 문문, 종이관, 그 다음에 영, 판옥수다, 교교, 은호수, 야. 근린 생활설이 1종 2종인데 근근 1, 2 근근 1, 2종 다만 2종 근린 생활설 중 다종 생활설치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렇게 됩니다. 그 표가 있거든. 여기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자는 표에게 건축물로 용도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 변경 시 적용됩니다. 이 표는 용도 변경할 때만 적용하는 표예요.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 이 표 입각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영등한다 이렇게 이걸 상위 시설하는데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영등한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하면 돼. 신고 위험성이 큰 것이 위험성 낮은 것으로 영등한다. 그랬더니 신고하면 돼. 반대로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이 높은 쪽으로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면서 영등한다. 그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위험성이 같은 시설군에 이렇게 할 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 내려간다 그러면 신고 용도명할 때. 그리고 바로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처럼 올라간다 그러면 허가.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명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허가 신고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그 관청이 어디냐? 그 관청에다 갖다 신고서 내든 허가 신청서 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관청은 행정 관청이 특별 자치 시장 그 건물이 세종시 있으면 이분한테 가고 제주도에 있으면 특별 자치도의사 그다음에 육지에 있으면 팔도에 있으면 팔도대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육대 광역시하고 서울 특별시 있다 그러면 자치구청 그래서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관련은 절대 없어요. 용도명에서 문제 나왔는데 이럴 때는 뭐 특별시한테 가 허가받아야 된다.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무조건. 그래 이네들에게만 가서 일체를 하오면 됩니다. 이네들만 자기 관할 지역에 이런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이다.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거든. 얘네들이. 그래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입니다. 고로 여기 아까 이 건축물 대장상에 지금 저 용도 변경 바꾸자 용도 변경 하려는 건축물이 뭐 자동차 관련 쓰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지금 용도가 자동차 관련 쓰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용도 변경했다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을 또 변경 기재해야 됩니다. 변경 기재할 때 이네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변경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지네들이 신고증 수리해서 용도 변경처럼 했다. 허가 늘려가지고 용도 변경처럼 했다. 그러면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스스로 변경 기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요. 그 건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용도 변경. 그러면 이때는 이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하게 된 건축 측에서 이번에 변경했던 용도의 건을 변경해달라고 변경 기재해달라고 이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권자인 이네들한테 변경 신청을 해야 돼. 대장 기재되어 있는 거 변경 좀 해주세요. 대장 기재상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의문했어요. 허가 신고는 받지 않고 하지만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용도 변경하게 될 때 용도 변경하게 될 때 그 건이 신고하고 하든 허가 맞춰서 하든 용도 변경했던 바닷면적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에 이상이면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가 대상일 때 한해서만 올라간 거죠. 허가 대상인 때 한해서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닷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용도 변경 설계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효 자격증 건축사인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사가 용도 변경 설계를 해줘야 허가 신청을 허가 받아주게 될 하우스에. 자, 그래 허가 대상권으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바닷면적기가
얼마 이상이면 건축세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가? 500주부터 이상. 이 정도를 전제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알면 다 그 풀 수 있어요. 이제 금방. 그 문제 다 통째로 싸. 근데 이것에서 암기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오면 얼른 건너뛴 게 상책이에요. 알겠죠? 찍어버리는 게 소패네. 근데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는다. 그러면 할 게 없어져 또. 이거 시험에 오래 나오는데. 걱정돼요. 외우면 좋은데. 올해 꼭 시험 나올 때 됐어 한 문제.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파트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아 이걸 전제하고 문제 풀어보겠어. 1번 문제 풀어보죠. 업무 시설을 자 보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한 경우 허가 있다 다음 주 허가. 허가를 그러면 허가는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가죠. 문제 1번부터 대입을 하면 돼. 업무 시설 있죠. 업무 시설 때 여기 있네 음자. 업무 시설을 뭘로 변경한가요? 판매설. 여기 있잖아요. 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가니까 못 받아야겠습니까?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래, 이런 것은 1번이 확실하다. 그러면 2번, 3번 풀면 그때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얼른 건너 떼버려야 돼. 알겠죠? 네. 그래, 1번이 허가 대상이니까 1번에서 얼른 답 찾고 건너가야 돼. 근데 이걸 모르면 1번이 답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2번 한번 볼까? 시험 공부니까. 2번 숙박시설. 숙박시설 여기 있죠. 숙박시설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변경한다 이렇게 내려가네. 그러면 신고죠? 신고. 그다음에 장례시설. 장례시설 여기 있잖아요. 장례시설을 그 종교시설로 종자가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죠. 이거 뭐예요? 신고죠? 신고. 그 다음에 수련시설, 수련시설 여기 있네요. 숫자. 수련시설을 공동, 공동주택, 주택이 여기 있어요. 주택. 주로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신고. 5번, 공장. 공장 있잖아요. 공장을 관광회계사 여기 있네요. 관광. 내려가니까 신고, 이렇게. 그래서 신고냐, 하가냐, 그만 잘 알고, 나머지 이제 다 풀 수 있어.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어디까지 하냐. 178페이지. 178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건축법상 우리가 이렇게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할 때게 건축할 때게 우리 일반 사인들이 건축할 때 건축물 건축할 때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고 할 때 유 자격증인 건축사에게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의뢰해서 그걸 첨부해서 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에도 불허가 받았다 그러면 설계 비용만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선은 야 건축가 대상 보통 건축가 대상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바로 그렇습니다만은 3층 이상인 것들이 건축하려고 할 때에는 그또 허가를 받게 돼. 그때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의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 건축물을 허가와 건축을 좀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게 허용됩니까? 라고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본다. 이걸 사전 결정 신청을 해서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전 결정 신청은 자유예요. 자유. 꼭 의무사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사전결정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주겠죠. 이 자가 관할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허가권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바로 누가 있냐면은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있어요. 이렇게. 그래, 팔도 있잖아요. 팔도에서는 도지사가 절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8도 내에 있는 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다 허가권을 행사한다.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 도의사는 일정한 경우 이 시장수가 허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도의사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 승인권자 역할을 하지 허가권자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치구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데 이 자치구청장이 중소규모는 다 허가권을 처리해 주죠. 그러나 바로 그 규모가 이 대형이다. 21층 이상인 건축물건,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 이런 건은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 규모에도 공장과 창고는 구청장이 처리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허가권자 있는데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는 이 건축물 여기다 법적으로 건축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여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받기 위한 준비는 뭐뭐 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 될 때에는 필요하다면 이 자기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서의 대상이다. 교통유발시설이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서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건축인의 심의 대상이다. 그러면 건축인의 심의도 동시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가요. 만약 이 땅이 지금 농지가 포함됐다. 그 다음에 산지가 포함됐다. 그럴 때는 산지 전용이 농지 전용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건축가 떨어져가지고 건축할 때는 그때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를 함께 사전결정 신청해서 낼 수가 있어요. 내면은 허가권자 미리 이쪽 관계 행정기관장과 농지 전용 허가권을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장관, 산지 전용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산림청장 이런 자들을 관계 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그네들하고 미리 협의 요청 들어가면 그네들 나름대로 답변을 주겠죠. 만약 OK가 떨어져가지고 이 허가권자가 야 여기다 이런 용도의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해서 줍니다. 이걸 사전 결정이라고 그래. 사전 결정해서 통지를 해줬어. 그러면 통지를 받았던 저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 그 친구는 늦어도 2년 이내 2년에 건축화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돼. 건축을 신청해야 되고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자면 사전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서 바로 2년 지나고 나서 허가 받는 보장 없어진다. 2년이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 사전결정 통지를 받아냈다 그러면 아까 협의 거쳤던 사항을 포함한 네 가지를 받은 걸 의제 치료죠. 국산농안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산지갈비성 산지 허가 등 농지법상 농지정 허가 등 하천법상 하천정 허가 등을 받은 걸 의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건축 허가의 사전결정인데 옳은 겁니다. 1번 A도 BC에서 바로 A도 BC 하면 A 도지사가 있을 것이고 B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양자 중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죠.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하려면 도의사한테 가야 되겠어? 시장한테 가야 되겠어? 시장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 30층짜리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건축가 신청 전에 바로 도의사에게 A도의사한테 마지막에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A도의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고? B시장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B시장에게 꼭 해야 할 의무도 없어.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할 수 있다. 끝트리가 틀렸어요. A도사가 틀렸고 B시장 사전결정을 신청할 의무는 없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번 바로 맞습니다. 2번 맞은 거 봅시다. 아 틀렸네. 자 여기 봐보세요. 이때 이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 될 때요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 이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려고 준비한 이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바로 소규모 사업규모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이
허가권자인 이네들이 사정결정을 신청해서 받고 나서 지네들이 단독으로 사정결정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 대지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보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이라든가 지방환경관서장이 있어요. 지방환경관서의 장들이 있는데요. 이네들하고 꼭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의무상. 네. 대지 면적이 그 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 그렇습니다. 대지 면적. 그래서 2번인가요? 틀렸어요.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써봐.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아니라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환경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관서장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것이고 3번. 3번은 2년 맞네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에 바로 허가를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그 다음에 4번 사전결정을 받았다. 여러분이 사전결정 신청해서 여러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뭐 공고하는 거 아니에요. 공고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바로 공고 절차는 없습니다. 공고 절차 없기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사전결정을 신청받은 자는 허가권자인데 사정결정을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사정결정한 건축물의 입지규모 이것들을 사정결정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면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동시에 심의하고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저기 181페이지 보면은 3번이 있을 겁니다. 3번 건축법상 이 팔도되어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건축허가권자인데 자기가 건축허가권자로서 허가를 내주기 앞서서 미리 상급자인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이 팔도되어 있는 시장과 군수는 자기들이 자기 시에서 모두 다 건축상 건축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일정한 건은 자기한테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바로 도의사님한테 가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걸 사전 승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전 승인 대상 이겁니다. 아까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신에 이원화돼서 허가권자가 21층 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증축권이 됐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허가 받으러 갈 게 아니라 특별시 특별시장 광신광신한테 가서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 규모 미만인지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받으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대형 규모라도 아까 창고라든가 그리고 공장 이것들은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사전 승인 대상 아니 이 창고인 건축물이 있다 공장인 건축물인데 이 대형에 해당한다. 그러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신한테 허가 받지 않고 그냥 그 땅을 관할하고 있는 대지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청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팔도에서 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다 건축 허가권을 행사하는데 자기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건 중 이게 들어왔대요. 대형이 들어왔다. 대형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대형이 들어가면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권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고 승인이 따르자 허가권을 행사해서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승인 못 받으면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행이라도 창고인 건축물 공장인 건축물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비록 대형이라도 이런 규모라도 그냥 시장 군수가 단독으로 허가권을 처리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냐. 이 자기 도대에 아까 시가 있다. 자기 도대에 군직이 있다. 그래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이다. 근데 이 시군지역 내에다가 이렇게 도의사님이 미리 야 여기서는 나한테 사전 승인 받고 너네들 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 라고 지정 공고한 적이 있어요. 바로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재 있는 시설이 유락실하고 숙박실이 있어요. 모텔 같은 거에.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하여 도의사가 지정 공간이 있다 그러면 위락설과 숙박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과 군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사한테. 그리고 이 도의사님이 지정할 때 저 산 좋고 물 좋은 데다가 이거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이 있어. 그러면 이 장소에서도 바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바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가 이상인 위락설하고 숙박설이 유숙이하고 공동태 그 다음 일반 음식점 이 유숙이 공인이 그런데 이것들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모가 아니면 승인받지 않아도 돼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3번을 통해서 출제했는데 받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1번은 공장은 무조건 사전 승인 대상 아니에요. 2번 창고도 무조건 아니에요. 3번 자연환경 보호, 5번 수질 보호. 자연환경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개했다면 일단 층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돼요. 그런데 3번과 5번을 보면 바로 층수는 2층이 끝났고 3층도 아니고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규모에 미달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전승 대상이 될 수 없어요. 4번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개했다고 하면 주거환경하고 교환경을 보호해서 지정 공간 장소는 규모와 감시 유락설과 숙박설은 무조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시고 4번 보겠는데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이 나왔죠. 틀린 거. 이것은 또 올해도 함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파트인데요.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들 법적으로 기속적 행정의 성의를 띄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의가 기속적 행정의 성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허가권 급여서 허가시하면 허가권자인 자들도 법의 구속단에서 허가를 내주게 돼요. 다만 일정한 경우는 기속성이 완화돼서 설령 허가권 급여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유리학설 숙박설로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건축에 심의가 져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고 방재주기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쪽에서 지하층에다 주거용 거실용 공간을 설치해 나가겠다고 허가시켜 들으면 허가권자는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건축허가 요건 급여했을 때 건축허를 내주게 되어 있는 바 이때 이 허가권자들 바로 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허가권을 잠시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급자 허가권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상급자가 야 너네들 당분간 건축허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또 이미 허가 받아갔다면 착공할 때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 내고 들어왔는데 착공도 못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자는 크게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만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와 아까 7명 있었어요. 건축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7명 있었는데 바로 7명보다 이 국장은 어르십니다. 그래서 국장은 허가권자가 다 제안할 수 있어요. 내가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또 착공신고 들으면 착공신고도 받아주지 말라라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자기가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청을 받아서 제안할 수 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주무부 장관이라고 해요. 주무부. 장관만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해달라고. 교육감 요청 자격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교육감도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고 주무부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 그런데 국방상은 국방부 장관일 것이고
기획 국민경제상은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보전상 환경부장 이렇게 장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았던 국장이 허가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했다면 허가권자한테 제한했던 그 사유,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한했다.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늦는 행사하지 말라. 그 제한했던 건축물 용도는 뭐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밝혀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지역에 알 수 들어야 나 허가권 당분간 행사 못해 라고 공고를 해주게 됐어. 공고는 누가 하느냐? 허가권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권한을 이자액 제한을 권한을 제한할 때 오랫동안 제한하면 문제가 또 우리 국민한테 바로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기한이 아주 중요한데 제한기한은 2년 이내 이 법률성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특이한 사실 있으면 일에 하나요. 1년 이내에 보내서 제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건축과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기간. 건축과 제한과 착공 제한기간은 원칙 몇 년 이내인가? 2년. 그리고 몇 해 하나요? 몇 년 이내에 보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일에 하나요? 1년 이내에 보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예요. 그리고 자, 이 서울특별시장 보세요. 6대 광역시장 도의사 있잖아요. 자기보다 하급자인 허가권자 있죠. 특별시장은 구청장, 어디 여기 구청장 있고, 그리고 광역시장은 자기보다 하급자인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 도의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 군수. 그래서 이 세 명은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한할 수 있어요. 권한을. 그네들 것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게 되면 제한 사유, 그 장소, 그리고 그 기간, 그 대상 건축물 이런 것들을 상세히 밝혀가지고 이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제한 내용을 통보해 주면 이네들 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때도 역시 제한기한은 원칙 2년 이래 하나요? 1년 이내에 보면서만 연장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세 명은요. 이렇게 이네들의 권한을 제한했다면 즉시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고 제한된 내용을 그리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이 검토한 결과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 라고 얘기하면 야 풀어줘 라고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권관이라 명할 수 있습니다. 명했으면 따라야 돼요. 여기까지가 함금이에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4번 건축과 제한이다 틀린 거 1번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국장한테 요청해드리라고 국장은 제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교육감이 요청하면 국장이 제안할 수 있다. 틀렸죠. 교육감은 요청자가 아니라고 했죠. 장관이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쭉 나머지 문제는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가지고 풀면 다 풀려요. 넘어가셔서 185페이지 9번 9번을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가와 건축신고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축법상 경미한 것은 우리가 건축할 때 신고하면 돼요. 신고 대상을 법에서 특정해놓고 신고했다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해 줍니다. 그 신고 대상 중에 하나가 1번 나옵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허가 대상 건축물에도 바닥면적기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라든가 그 밑에 다 써봐요. 증축이라든가 밑에 다 개축이라든가 개축, 재축 세 가지.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재축이면 신고만 하면 돼. 신고. 이걸 규모를 초과해버렸다. 여러분이 증축, 개축, 재축한데 바닥면적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90제곱미터 막 100제곱미터 만든다. 그때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85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신고하도록 허용합니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는 걸 간주해줘요. 맞습니다. 2번 시장 군수는 연면적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있다. 포인트 잡아. 공장. 아까 지워버린 거. 공장은 사전승인 대상일까 아닐까요? 아니다 그랬어. 창고도 절대 아니다 그랬어. 규모가 관계없이. 그래서 공장이 핵심 용어인데 공장을 허가하려면 도사한테 승인받아야 틀렸어. 공장과 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냥 시장수가 자체로 허가권을 행사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공장 키포인트. 그리고 3번 이 국가가 지방사단체가 사용하게 되는 건축물 있죠. 국가 소유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을 공용 건축물이라 합니다. 공용 건축물이
이런 공용건축물은 건축허가. 자, 봐보세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가벼운 것은 신고만 하면 돼. 건축 신고. 신고 대상이 딱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 신고 대상 신고했어.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한 줄 이렇게. 그리고 허가 대상 따로 있어. 신고 대상은 다 없는 허가 받아야 돼.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같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 허가, 건축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고 떨어져가지고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도 해야 돼요. 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서 완성되면 사용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 승인 신청해가지고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축물이 국가 소유의 건축물 청와대를 세종시 옮겨서 건축한다.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 이것들을 공용건축이라고, 공용건축. 청사 같은 거. 이런 공용건축물을 국가가 지자체가 건축할 때는 우리 일반 사람과 같이 야 허가 받아라 신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야 우리 법에 하면 허가권자하고 관할 허가권자 있었죠 아까.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하면 돼. 그런데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철거해버리고 저 세종시에다 새로 신청한다면 세종시에서는 세종 특별 자치장만 허가권자거든. 그래서 그 국가를 대신 뭐 국토교통부장관이 청와대를 세종시 건축할 거다라고 그 건축에 대한 협의를 하면 돼. 허가권자. 이게 중요해. 국가하고 지자체의 건축물은 협의제가 정된다. 협의가 거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신고 다 마치고 건축합니다. 공사 들어갑니다. 공사 들어갈 때 우리 아까 일반 사람들은 허가 신고 마치고 공사 들어갈 때 뭐 해라고 했어요? 착공 신고를 하라고 했죠. 근데 이 공용건축물은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할 필요 없어. 공사계에서 신고할 필요 없어. 그냥 공사에 들어가면 돼요. 착공하면 되고. 공사에서 끝났다. 아까 우리 일반 사람은 건축 공사 완료되면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그랬죠. 사용 승인 신청 대상 아니에요, 이거. 사용 승인 신청해 가지고 뭐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아야 되냐? 사용 승인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공사 끝나면 청와대 건축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공사 완료 통보하면 돼. 통보하면 사용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사용 가능.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3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건축허가나 신고 다 받은 걸 간주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인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들 이 신고 대상했다. 그래서 신고서 냈어. 신고증 줬네요. 착공해라. 이때 여러분이 신고 대상 건에 대해서 신고증 받아오면 공사에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 이름 없어져 버려요. 신고 유효기간은 1년, 1년. 1년에 들어가자면 신고 이런 자동차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 허가 대상 있잖아요. 허가 대상은 착공 신고를 하게 될 때 언제까지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착공 신고는 이것은 2년을 주고 있어요. 2년. 허가 대상 2년. 다만 공장 규모가 크니까 3년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건축을 취소해버려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다만 정당한 사유 있어서 착수하지 못했다면 착수의 기간을 1년 이내 범수 연장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아마 떠오를 거예요. 수업 시간을 했던 것이니까. 떠오르지 다. 일 하나도 안 떠오른다. 자, 아무튼 더 언젠가 다 알게 됩니다. 3번 맞고 4번도 맞아. 1년 꼭 아시고 5번. 5번 맞아요? 틀려요? 5번. 맞죠? 시도사가 그때 시도사란 말 지워봐. 수정을 해봐. 용어를 좀 바꿔야겠네. 시도사. 옛날 기춘제 이렇게 했는데 시도사를 다시 수정해서 특별시장 써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로. 오타가 나왔다 생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화를 제한한 경우 지원기간은 2년을 하되 1회 하나에 1년 이내 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서 보시면 자 11번이 나올 거예요. 11번 건축법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그다 포인트 잡아요. 시설예정지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그 말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을 전제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연결서 풀릴 수가 있어.
여기 여름 땅 있는데 여기 논밭이 있다. 여러분 논밭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다 무슨 공원 만들겠다라고 도시 군가를 입안해서 딱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 군가시설 했죠. 이렇게. 이걸 도시 군가로 딱 결정하셔버려요. 이렇게 결정 고시된 이 토지가 있다. 여러분 것이 여기 딱 있었는데 여기 딱 결정했어요. 여러분 땅이. 그때 이렇게 오늘 결정 고시하면 이 땅에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시키지 않죠. 오늘 결정 고시했다. 다만 이 안에 만약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건축물 건축 공용을 쓰지 못해. 또 이렇게 결정 고시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 무조건 건축물 건축화가 내지 말라, 공작물 설치화가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고 공장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셔놓고 현행법에 하면 야 늦어도 2년 내에 여기서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단계별 지표를 수배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개정돼서 지금 올해 연말부터는 수치가 달라지는데 아무튼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단계별 지표를 수배해서 알려줘라 그래요. 그런데 단계별 지표를 수배하지 않았어. 수배했는데 단계별 집행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만은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을 담아서 수립 공고하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수립 공고하는데 이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다. 그러면 3년 이내 시행될 가능성 없거든. 그런 것들. 2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다. 그러면 아까 이 제안했던 두 가지 건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야 허가 신청해서 이거 받아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가선축물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에 개축하고 재축 이것은 허가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이걸 허가받기 위한 요건 만약 건축하고자 하는 가선축물 허가받기 위한 요건 허가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허가 받기 요건은 건축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야 여기서 허가 받아 가선축물 건축을 하면 임시 가짜니까 임시로 설치해서 부실 것이니까 전치기간은 확실히 정해야 된다. 전치기간 그리고 다음에 어차피 사업할 때 부셔야 되니까 그 층수가 높아버리면 철거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경제 손실이 크니까 층수는 3층에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 그래 전치기간은 3년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몇 년? 3년. 다만 이 시설 사업이 시행될까지는 그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는 4층 이상의 것은 절대 안 돼. 허가 안 내줘. 3층이 아마.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 것. 가석은 좀 건축할 때. 그리고 분양 목적을 하지 말 것. 간선 공업 설비 설치하지 말 것. 이런 요건을 요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출제해서 11번 오죠.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강조했어. 이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지라든가 이 예정지 안에서 그게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것만이 적용된다. 신고는 절대 안 된다. 신고하자는 안 되고 반드시 규제가 쓰인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거. 그리고 허가권자는 이 주거가 하나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거.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11번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3층의 가선축물이다. 설명 틀린 것. 1번 철거하고 콘크리트 넣지 말 것 맞고 2번 분양 목적 하지 말 것 맞고 3번 간선 공급설비 구비하지 말 것 맞고 4번 전치기간은 몇 년을 원천 한다고요? 3년. 2년 틀렸죠? 다만 이 시설 사업이 시행될 거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바로 허가거든요. 이게 도로 부지로 결정났다. 그러면 도로 부지로서 결정난 도시 군계시설이 있다면 거기다가 가선축물 허가받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 5번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은 188페이지 1번 있죠.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